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세상은 점점 세속화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마지막 끝장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처럼 단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초를 예수 반석 위에 놓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의 집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또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청함 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그랬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바로 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왜 3일째 되는 날 결혼식을 하는가? 왜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0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창조하실 때는 보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날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날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를 두 번 하셨습니다. 두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째 되는 날을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 첫날서부터 주님이 마지막 창조하실 때까지는 한 번밖에 좋았다라고 안 하셨는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을 두 번을 연거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좋은 날이 올 때는 3일째 되는 날을 좋은 날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내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화요일날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잔치는 아마 마리아의 먼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가나에서 행한 잔치인 것 같습니다. 잔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 잔치집이 흥이 돋을만 한데 양가의 부모를 비롯하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인을 기뻐하고 잔치를 즐거워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때에 오늘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난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잔치집에서 오늘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연중 행사 중에 그 집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포도들을 넉넉하게 담아서 이러한 수모를 겪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 주인이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곤장을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이 법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되지 아니할 집에 오늘 잔치집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잔치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잔치집은 뭡니까?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잔치집과 같이 교회는 기쁨이 있고 잔치집처럼 교회는 흥이 있고 교회는 항상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말씀이 떨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생수가 떨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성령의 불이 없다면 바로 이렇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기쁨을 얻고 가난한 자는 부유함을 얻고 상처와 아픔을 겪는 사람은 치료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온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잔치집에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지난 중앙일보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었습니다. 7월 30일 날 중앙일보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기사가 났냐면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요 재벌이요 한국에서도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씨 부인이 홍디나 씨가 부산에 가장 큰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 절을 찾아간 의미가 그 신문을 제가 보면서 남편은 식물인간 돼서 누워있죠. 아들은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지금 감옥에 있죠. 사랑하는 큰딸은 이혼해서 지금 남자와 헤어져 있죠. 사랑하는 막내는 5년 전에 맨하탄에서 목매달아 죽었죠. 가정사가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돈으로 되는 거 아니고 부모님 마음으로 부모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고 가장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이 여자의 마음은 천길 만길입니다. 남편은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딸은 그 아이를 놔놓고 남편하고 헤어졌습니다. 가정사를 돌아보면 이건 뭐 완전히 찢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아들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절간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로 안 되죠.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내 때가 아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의 흥을 돋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왜냐? 마리아는 수처녀였을 때 여자의 몸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가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남자를 모르고 사내를 모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예수님은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인도 포도주가 떨어졌으나 발만 궁궁 두릅니다.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가 잔치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아뢰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하인들에게 당부를 해요.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 이 어려움을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자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책임져 주시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섯 항아리가 있었는데 여섯 항아리는 잔치집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먼지를 묻고 또 음식을 먹으려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고 손을 닦습니다. 돌 항아리에 여섯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 항아리는 별별 일 없는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가 아닙니다. 물이 떨어진 항아리입니다. 하찮은 물이요. 사람들이 씻는 물이요. 누구도 그 항아리를 향하여서 존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돌 항아리, 여섯 항아리,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여섯 항아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 물을 붓고 아구까지 채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항아리에 물을 떠서 주어라 그럽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주어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잔치집에 갖다 돌렸더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표적을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문제 또 우리 건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양가의 친척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염려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쁨과 행복이 없었어요. 어떠한 것도 이들에게 잔치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 때에 이 잔치집은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기적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변화시키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소년의 도시락으로 5천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만 가면 꿈과 비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살맛나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고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만 되면 전도하러 어퍼다비 69가 버스 정류장하고 전철 그 전철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올해 300명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00명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주 나가면 최소한 8~7명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제가 항상 이 카톡에다 사진을 찍어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 뭐 가서 우두커니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좋으냐, How are you? 하면은 참 다 좋다 그래요. 그러면 너 예수 믿느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대부분 복음을 아주 신중하게 듣고 받아들입니다. 평생을 인생을 살아서도 이제 제가 보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이 세상을 떠날 뭐 70 먹은 60 먹은 이런 사람들 또는 50 40대 초반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금요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적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고 꺼지라 그럽니다. 가라 그럽니다. 참 내가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저 한 시간 거리 아시에서 한 시간 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손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 사람에게
예, 아, 좀 주십시오. 너무 눈이 따가운데 땀이 나가지고. 예.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땀이 안 나는데.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야, 너 배고프지? 그래, 나 헝그리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갑에서 10불을 꺼내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예. 잘 들으면 10불을 더 줍니다. 5분 후에. 그러면 20불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져요. 인생이. 예? 듣는 태도가 바꿔지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가슴을 확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거의 100사람이면 90명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맨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너 예수 믿느냐? 너 빌리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는요, 아,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한 40대 초반 된 사람인데요. 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고 고맙다고. 3주 전에는 제가 여기서 저 아틀란트 카지노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야, 참 여기서 2시간 가가지고 했는데 그날 7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또 거기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벤치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우두커니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걸어가고 뭐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가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여러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혼자 갔습니다. 혼자. 이스라엘의 훈련된 장수를 끌고 가지 않았어요. 혼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혼자 가가지고 복음을,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어요.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 보통 역사가 아니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참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자꾸 기웃기웃하고 쳐다보는 한 50대 초반 된 아주 건장한 신사가, 제가 벤치에 앉아서 영어도 제대로 뭐 영어를 뭐 제가 제대로 합니까? 영문으로 썩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영문으로 써가지고 읽으라 그래요. 옆에 있는 애 보고. 그러면 그 아이가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거기 영접 기도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영접 기도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너 영접하겠느냐? 제가 묻습니다. 퀘스천을. 그러면 내가 영접하겠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웃기웃합니다. 한 사람이.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도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 사람 예수 영접하고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이 확 마음문을 열면서요. 백인인데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지금도 가면, 보답이 지금도 가면 사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집에서 출발하면 한 시간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가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 오늘은 딱 10명을 내가 예수를 영접시키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 10명을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15명. 하나님, 내가 오늘 카지노 갑니다. 여기서 2시간 거리인데 허탕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은 1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갑니다. 가면 100%예요. 100%. 100%입니다. 100% 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주일날 어느 교회 가면 되냐? 야, 그래요. 주일날 나 어느 교회 가면 되냐? 야, 여기 가면, 여기 저 교회 있으니까 그 메시아 교회가, 그 메시아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퍼답이고 바로 하나름 옆에 보면 메시아 교회 있는, 그 메시아 교회 나가면 돼. 어느 교회 나가면 되냐?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 복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잔치집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라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저 아프리카로 가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 선교사님에 비하면 우리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저 아시아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 형제들 우리 동포들 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 미국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매주 지금 그래서 매주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예수 영접한 사람들 항상 카톡방에 제가 계속 올립니다. 그냥 옆에만 서 있어도 같이 가가지고 옆에만 서 있어도 그냥 은혜가 떨어져요. 크으,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67년도에 거의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50중반 된 부부가 저희 동네에 선교사님으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 생각하면 그분이 저희 동네에 오셔가지고 원래는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산을 넘고 개울을 가야 개울을 넘어가야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동네에 교회를 세워줬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저희 교회가 인도에 300석 교회를 하나 세웠고 이집트 애굽의 교회를 세웠고 러시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랜스데일에서 100명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셔서 제가 생각이 그래요. 이 성전도 이제는 좋은 가격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단합해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성전도 어떻게 정리해서 많은 돈이 얻어지면 전부 다 다른 외국에 선교 짓는 선교 사역을 하려고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 교회가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점점점 이제 교회는 숫자가 적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교회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고 그리고 이제 교인 수가 점점 적어들면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 하나 팔면 20개 세울 수 있어요. 20개. 저 러시아라든가 우즈베카스탄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교회 가면은 2만 불이면요 교회 아주 멋있는 300석 교회 세웁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그 잔치집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요한복음 2장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나이다라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썩어질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썩어질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 있고 가치가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있사오니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변하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자기 남편을 6번 가려도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헛된 인생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하면서 수가성 동네에 큰 부흥과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